여러분들은 언제나 묵상할 때 내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는 나의 미래는 아주 긍정적이다. 심판과 저주가 아니고 은혜와 평강이라는 걸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운명으로 나는 지어졌다. 그런 운명의 사람이다. 그리고 현재 되어지는 불행한 일, 어려운 일, 공골, 고난스러운 일들 갖다가 그와 관련시켜서 조명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자꾸 왜곡된 생각이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그로 나의 운명을 규정했다면 다른 사람보다 우수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성공해야 된다는 이 세속적인 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긍정적인 운명으로 배슈팅맨 된 우리들인데 그 과정 속에서는 여러 어려움, 요셉의 생을 늘 생각하면 돼요. 요셉의 생을. 그래서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나 팔려가나 또 어떤 또 오해를 받아서 쫓겨나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가 있게 되는 건 왜냐하면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신뢰할 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나를 극진히 사랑해주는 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의 드라마 가운데서 나와 동행해주는 분이 있다고 하는 데서 감사가 있게 돼요. 우리의 감사는 남보다 더 잘 되는 데서 오는 감사는 아니에요. 감사절이 되면은 자꾸 없는 감사를 막 짜내니까 막 참 목사가 설교하기도 어려워요. 뭘로 또 설득시킬까 말이죠. 뭐 남자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게 감사합니다. 남은 다 떨어졌는데 내 아들은 서울대학 들어간 거 감사합니다. 뭐 이제 그래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감사는 그 수준을 넘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매우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은 나를 사랑함을 압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여신과 함께 헤쳐갈 수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언제나 그 범사의 감사가 돼요.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게 잘 된다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어떤 상황에서나 그렇게 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때가 됨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유익이 되게 만들 거라는 걸 확신을 하게 돼요. 이것이 결코 이 실패가 실패로 마감이 되지 않을 거다. 이 사건이 이 어두움으로 마감되지 않을 거다. 이것이 합력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의해서 합력해서 유익이 될 거다. 때가 돼야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몇 년 같대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대요. 그런 시간 개념이 있어요. 자꾸 우리는 하루 그때 즉석에서 자꾸 모든 걸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대요. 하루가 천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제 신뢰해 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운명 지어진 우리들은 그 신뢰를 통해서 그 운명이 지어진 그런 운명으로 자꾸 우리가 실현되어 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삶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에 몇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독대, 열등감입니다. 그리고 낮은 자존감이에요. 그리고 불안감, 두려움, 그런 것들이 이 하나님 신뢰를 방해하게 만듭니다. 이제 하나님의 신뢰는 신뢰하자. 자꾸 자기를 암시를 넣어서 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히 흘러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걸 차단시켜요.
우리를 자꾸 우리 스스로가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죄감이 크고 열등감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그걸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극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려고 자꾸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필요 잘못된 거예요. 먼저 우리는 그런 것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제 이야기가 얼마나 진실이라는 게 확증이 되죠. 가늠한 여인이 찾아왔을 때 예수께서 어떤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다 종죄된 자들을 예수께서 친구로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학교 교목을 했을 때 젊은 학생, 그 중고등 학생들 가운데 특히 고등학생 가운데 이성 교제에서 원치 않는 이제 그런 하나의 사건이 발생된 경우가 있고 해요. 그때 그 학생들은 이제 목사에게 이제 찾아온단 말입니다. 목사에게 찾아올 때는 7계명을 몰라서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에게 그가 고통받는 건 7계명이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찾아온 학생에게 그런 문제로 소음 문제로 실수한 학생에게 10계명을 탁 내서 7계명을 불구시켜다가 보라 하면 문제가 안 되죠. 그들이 목사에게 찾아올 때는 7계명에서 자기가 이미 자기를 정죄해버렸단 말이에요. 빠져나갈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일까? 또 어떤 소생할 수 있는 길이, 가능성의 길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온 사람에게 그건 뭐 요즘에도 다 하는 거야. 뭐 산부인과 한번 갔다 와 몰래 뭐 또 그렇게 올고 그래. 그건 안 돼.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런 학생들을 만나서 얘야, 내가 그렇게 실수한 건 분명히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거는 죄야. 그러나 더 큰 죄가 있단다. 내가 지금 나이가 18세에 믿는 왔다 주는데 앞으로 이제 내가 30대, 40대, 50세, 60세, 70세, 8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하면 40년 또는 50년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그 50년의 생은 하나님께서 아주 긍정적으로 계획하고 계시고 너를 운명지으셨는데 내가 이 실수 때문에 완전히 이제는 생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내 몸을 어두운데 내어맡기려고 하면은 그건 더 큰 죄란다. 그래서 너는 그걸 생각해라. 너는 하나님 안에서 한 이 실수로 인해서 너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은총과 구속의 계획 속에 있는 그 삶을 포기하고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러한 새로운 삶으로 내가 다시 일어서야 된다. 제가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 그걸 얘기를 해줘요.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무슨 그거는 이성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가 없어요. 언제나 어떤 즉 자기가 사회에서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죄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유에서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있을 뿐이에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를 위해서 새 인생을 언제나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열등감에서부터 또는 불안감, 강박관념, 그 낮은 자존감 그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께 내놓아야 돼요. 억압하면 안 되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도록 그대로 하나님께 아뢸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지금 이런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런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저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걸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를 사랑한다는 걸 제가 믿습니다. 자꾸 긍정적인 언어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저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훈련을 자꾸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장애물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 그런 장애물을 하나의 창조적인 밑거름으로 바꾸어 갈 수 있다. 그런 기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자기를 많이 정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흘러들어오지 못해요. 차단이 돼요. 그리고 자꾸 자기 의의로 자기 극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늘 차가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못해요. 그 사실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십자가는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두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셨다는 것, 어떻게 처리하셨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부활의 새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삶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한 것을 극복해 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신뢰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신뢰에는 모험이 뒤따르게 돼요. 아주 그 이상해요. 모험이 뒤따르게 돼요. 우리 저희 어머님이 교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캐나다 가서 한 30년 넘게 혼자서 사시면서 음악을 하셨는데 19살 때부터 교회 반주를 하셨어요. 오르기도 피아노. 그 캐나다 가셔서 밴쿠버 가셔서 60세 난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국 할머니들을 모집해서 찬양 시연성단의 찬양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한 20년 넘게 찬양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메시아도 하고 뭐 캐나다 교회와 협연도 하시고 지금 그 찬양단 내고 오시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그 오시고 또 몸이 약해지시고 그래서 거기서 혼자서 지내실 수가 없어서 제가 있는 곳에 와서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함께 거기서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동생이 지금 또 몸이 약해서 어머니 돌볼 수도 없고요. 30년 이상 35년 동안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다가 어머님과 만난다면 저로서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외국에서 막 즐기고 혼자서 엔조이하다가 늘바에 그 오대가 오고 갈 데 없으니까 나한테 와서 온다고 그래서 나도 노인인데 노인이 노인을 어떻게 그리고 이제 60세 나가지고 지금 좀 살만하니까 와가지고 또 침대는 어떡하나 이제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데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해답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우리 모세골의 피적으로 들어오는 사람 또는 청년 목회자들 인텐시브 과정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영성 프로그램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치유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 내가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데 당신 노인네가 와서 나를 왜 괴롭히려고 하느냐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상당히 소중한 일이라. 그래서 도저히 그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더라면 그걸 실천하기가 어려웠는데 그 모험을 했어요. 내 아내 의견도 잘 듣지 않고 오시면 했어요. 오실 때는 그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어요. 오셔서 같이 계시면서 치료도 받으시고 작년, 금년, 또 재작년 한 3년째 지금 같이 계시는데 그 은퇴하시면 뭘 하셨는가? 비디오 가게에서 한국 비디오를 일주일 분 빌려다 놓고 그냥 하루 종일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콜아트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먹기 싫어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그래서 나중에 지금 깨닫는 아, 어머니 남은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준비의 과정으로 여기에 오시게 나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또 어머니의 영적 생활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처음에는 아직 8, 90세가 다 나가는 노인네, 꼭 3살이나 어린아이 같고 말이죠. 막 징그럽고 젊을 때 보았던 어머니의 그 아름다운 이미지가 다 없어졌어요. 발로 차버리고 싶은 노인네가 그래서. 근데 며느리만 시어머니가 미운 게 아니고 아들도 어머니가 믿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결혼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미운 게 아니에요. 친정 어머니도 같이 있게 되면은 다 어른이 되면 막 싫어진다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따로 사는 게 좋아요. 따로 살면서 가끔 만나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모험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험을 한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니까 한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그 신뢰하는 하나님에게 다 해답이 있을 거다. 그리고 다른 해답과 다른 계획은 없고 오직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의 믿음에서 그걸 단행할 수 있어요. 저것은 상당한 모험이에요. 그렇죠? 완전한 모험이라고. 그래서 이제 와서 우리가 어머님이 많이 회복이 되고 관계도 많이 회복이 되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제가 이게 실제적인 예를 여러분들에게 듣는데 바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모험이라고 하면 자꾸 굉장한 비전, 청년이여 비전, 요즘에 자꾸 교회에서 비전, 자꾸 비전을 얘기하는데 진정한 모험은 그 비전도 뭐 관련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의 모험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좀 더 다른 차원이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놓고 매우 고민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 고민을 얘기를 했어요. 진솔하게. 그리고 기도하면서까지 고민을 솔직하게 토해 놨어요. 이 잔을 가능하면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결국 얻은 결론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잔을 마시겠다. 그건 굉장한 모험이거든. 여러분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 봤어요? 그거 못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못 본 사람. 본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열등감 느끼지 말고. 근데 거기 보면은요, 그 한 유대 청년이 고난을 받는 막 너무 고통스러운 모욕과 고통이 막 뒤엉켜 있는 적나라한 리얼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막 참 보기가 애처롭게 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고난이라기보다는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저분이 도대체 저런 수모와 모욕과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있는 하나가 있었다는 걸 보게 돼요. 그게 저의 모습을 흐트러뜨리지 않았고 비굴하게 하지 않았고 모든 고난의 과정을 담대하게 막아나가요. 근데 그거는 주체 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세뇌된 것도 아니고 해방신학으로 주된 것도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내 아버지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이 시간에도 나를 사랑한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대한 내 운명에 대한 최종적인 것은 아주 긍정적이다.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그것이 그러한 십자가에서 죽는 지경, 죽는 데까지 갔어요. 하나의 갈보리 언덕은 역사의 끝자락이에요. 인간의 삶의 끝자락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현재 역사의 끝이에요. 그 역사의 끝, 인생의 자기 인생의 끝자락까지 가서 그 십자가를 지은 것으로 끝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실천을 했는데 역사의 끝자락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죽음밖에는 죽음 이후에 뭐가 왔는다면 부활이 왔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운명이 긍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확인하게 돼요. 틀림없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가
역사의 끝자락, 인간의 수명의 끝자락에서 생애에서 끝자락으로 끝났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하나의 그 종교개혁을 하다가 실패한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가 생겨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이 전부 다 의미 있는 걸로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하나의 그 고통으로 끝나고 의미가 없게 되는데 부활의 사건이 있어서 그 고난의 의미가 다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간순간 이 순간이 은혜의 자리가 될 때는 지나온 생의 모든 것들이 다 긍정으로 해석이 돼요. 심지어 나쁜 일, 수치스러운 일까지도 다 오늘의 이 은혜의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받아들여지게 돼요. 제가 책을 하나 이제 낸 것 중에 오래전에 임목사와 대화하고 싶은 내용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냈어요. 근데 그 끝머리에 그 여류 작가 강유일 씨가 저의 생애의 반응을 인터뷰한 것을 몇 페이지로 단편 소설처럼 진솔하게 한 것을 이었어요. 그걸 이제 했는데 그 책이 나온 다음에 제 여동생이 그걸 이제 구역 식구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보내달라고 그래서 몇 권 보내줬어요. 근데 며칠 다 전화가 왔어요. 이걸 구역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했는데 뒷부분에 너무 우리 가정의 치부를 폭로했기 때문에 못 나눠주려고 그리고 지금 구역 식구들이 오빠가 영락교회 목사예요. 우리 가문이 아주 훌륭한 가문이라고 해서 자기를 알아주고 있는데 이걸 내놓으면 그 보루가 다 터지는 거야. 그래서 그 책을 다시 보내겠대요. 그래서 보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아직도 내 동생이 은혜의 자리에서 자기의 지난 날을 용서를 못하고 있구나.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구나. 지금도 메이킹한 삶으로 자기를 연명해가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럼 나는 내 자신과 화해를 했고 내 나름대로의 라이프 히스토리와 그를 다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감사의 이야기로 할 수, 그런 것이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오늘 합력해서 유익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꼴을 하는데요. 지난날 신학교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어릴 때부터 그 60년 넘게 라이프 히스토리에서 경험한 것들, 읽은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자료로 쓰여지고 있어요. 미국 가서 무슨 영성 논문 한편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울고 먹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런 집회를 한 3일 동안의 이야기도 이거 무슨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용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한다. 다 써먹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자리에 지금 현재 있게 될 때는 지난 날의 것들이 하나도 보일 게 없어져요. 그러나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지금 회의, 갈등, 공포, 자기 경멸 가운데 있을 때는 숨기는 게 많아요. 그리고 늘 드러내는 게 뭐 학교에서 1등 했다.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내가서 뭐 했다. 아주 부분적인 것만 얘기하고 숨기는 게 많은 거.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또 친척들에게도 그건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래. 그럴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는 우리의 우선 우리의 라이프 히스토리, 나만이 갖고 있는 어두운 일 같은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나 자신과 화해가 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내보일 수가 있어요. 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자유가 없이 그냥 자기를 숨기질 않고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신뢰 속에서,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 속에서는 언제나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과거의 어느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물음은 내가 지금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가? 현재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은혜의 자리에 있는가? 그걸 늘 물어야 돼.
그래서 지금 현재 은혜의 자리에 있다. 그 현재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감사가 있게 돼요. 그 감사는 지어낸 것이 아니고 남보다 더 낫게 됐다고 하는 데서 오는 감사가 아니고 그때의 감사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한 그런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의 삶에는 언제나 감사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신뢰라고 하는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감사의 삶이 있다. 감사는 그런 현실적 차원을 넘어선 거에서는 그런 감사가 하는 것입니다. 기록 매너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우리의 생의 미래는 항상 그러한 긍정으로 그 하나의 운명지옷이 나다. 그걸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현재를 조명을 해야 돼요. 현재를 조명하고 현재의 삶을 자꾸 열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미래의 밝은 운명으로 규정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고 그것이 희망의 내용으로 자꾸 우리에게 현실에서 열려지게 만드는 그 삶이 하나의 내가 현재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걸 입증해 줍니다. 어제 저녁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죠? 예, 새로운 삶의 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그랬죠? 바로 이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 공간은 은혜의 공간입니다. 과거의 나와 화해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한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는 나로서요. 그리고 미래가 자꾸 열려지는 현재 속에서 열려진 미래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공간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이 우리가 매우 긍정적이게 되고 또 현재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를 해치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된다. 순간순간에 우리가 집중해가는 삶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오늘 저녁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결론을 짓겠는데 지금까지 말씀하는 것, 드린 것 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이 할 일이 있으면 이 시간에 질문하십시오. 이 시간에 이후에 질문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도 레나 마리아 아시죠? 네. 스웨덴 출신이에요. 그 사람은 태어날 때 그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여러분들이 저에게 임 목사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당신의 생애에 천사가 있었습니까? 묻는다면 천사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몇 사람. 저의 삶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들. 그래서 제가 오늘에 있기까지 좋은 이제 멘토가 된 사람들이 천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어제 저녁에 얘기한 대로 제 아내와 저 결혼 전에 스스로 천사는 그 가짜예요. 가짜고. 그 천사가 있었다고 하는 말은 자기가 천사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런 혜택을 입은 사람이 저 사람은 나에게 천사였어 할 때 그 진짜 천사라고요. 하나님은 옛날에 천사 개념은 날개를 달아서 날아와서 했지만 요즘에 현대 과학시대의 천사의 개념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인간이 삶으로 인도해 가셔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레나 마리아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천사였어요. 그 레나 마리아는 하나님이 보낸 어머니 천사에 의해서 레나 마리아가 살아갈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 레나 마리아 낳은 다음에
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나에게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 레나 마리아라는 어머니는 상당히 훌륭한 어머니다. 우리 같으면 벌써 태어나기 전에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더라도 가문의 손상이 되고 혹시 죄를 지은 결과로 나타난 것 같아서 특히 믿는 사람들 경우에는 자꾸 숨길 거예요. 근데 그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늘 고통을 주고 삶을 우울하게 만들어요. 집안 분위기를 우울하게 만들고 감추게 하고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그 사건 자체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리나 마리아의 어머니의 경우에는 그 아이를 받아들여서 벌써 난 지 3개월부터 수영도 배워주고 그리고 노래하는 법도 배워주고 한쪽 발로 글씨도 쓰고 화장도 하고 그다음 그 하는 모든 하는 것을 다 한쪽 발로 하는 걸 배워줬어요. 근데 그 사진에 봤는데요. 수영을 하는데 꼭 잉어가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이노 이노가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몸 잘 이렇게 움직이면서 수영을 하는데요. 이 사지가 다 멀쩡한 사람보다 더 잘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며 다니잖아요. 그 리나 마리아의 경우에는 정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기적이 뭐라는 거. 그런 운명으로 태어난 인간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비참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얼마나 고귀한 생명이라는 걸 입증을 해주겠어요. 바로 그걸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되면 저주 된다. 손발이 없는 것은 그건 안 된다. 그런 게 아닐 거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그런 희망의 삶이 있다는 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벌써 그 여자는 죽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런 운명으로, 긍정적인 운명으로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고, 그 사람을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 남편이 더 훌륭하죠. 결혼해서 살고 매니저로 따라다니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고야 돼요. 제가 과거에 이제 목회를 할 때 미국에서 부인은 음악을 하고 남편은 이제 경제학을 해서 나온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IMF 나기 전이었는데 어느 큰 회사에 중요한 자리에 있고 그 부인은 또 예고에 나가서 이제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원래 등록을 했는데 신망을 갔는데 참 어두워요. 이 휠링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공부 많이 한 집안인데도 분위기가 참 어렵고 어둡고 대화가 곧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방, 등록 신방을 마치고 나서 한 몇 주 후에 그 부인이 오라고 그래요. 나시라네. 그래서 권사님 대동하고 가서 같이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다른 문제로. 그런데 예배 드렸는데 저 안방에선 그 부인이 이렇게 등을 돌리고 앉고 제가 이렇게 안방을 문을 보면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릴 때 안방 문이 이렇게 열려요. 열리면서 이렇게 얼굴이 하나 나오는데 꼭 새 같기도 하고 사람 같은 얼굴이 나와요. 근데 아이인데 남자 아이인데 키가 조그만한 아이인데 말이죠. 근데 얼굴이 그래서 그 부인이 그 뒤를 돌아보다 그 아이를 보고 깜짝 놀라서 가서 문을 확 닫고 와서 또 예배를 드려요. 그때 이제 제가 이 집의 비밀이 바로 이것이구나 파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 그걸 얘기를 해요.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는데 기우마를 낳대요. 남자아이. 근데 10살이 됐는데 저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 남편하고 계속 갈등 속에 산대요.
누가 결혼한 후에 죄, 결혼하기 전에 죄의 값으로 이렇게 됐느냐. 어떤 잘못이 있었느냐. 서로를 의심하고 그런 자꾸 숨기고 있다. 그 자기 명성, 사회적 명성과는 그게 걸맞지 않잖아요. 그걸 자꾸 숨기는 거예요. 아, 그 고민을 얘기해.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몇 개월 후에 공휴일이에요. 근데 공휴일인데 오후 4시쯤 됐는데 그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아파트 단지에 샀는데 목사님 좀 와주십시오. 갔어요. 근데 그 거실인데 소파가 있고 이게 탁자가 있는데 그 탁자 위에 성경이 이렇게 펴있어요. 펴있고 목사님 오늘 공휴일인가 아시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골프 치러 안 나가셨네요. 제가 그랬어요. 오늘은 아침에 골프 치러 나가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마음에 내가 오늘은 나가지 말고 하루 종일 말씀을 좀 읽지 하는 강렬한 어떤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예 그랬대요. 그리고 골프 치다 놓고 그 시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자리에서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그 자리에 앉고 있대요. 음식도 먹지 않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오면서 아 이제 예, 담배는 그만 피우지 예, 술도 그만하지 예. 성경을 읽어오는 가운데서 그런 내면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예 그랬대요. 근데 이제 하나 중요한 변화가 뭔지가 하면 목사님도 알다시피 우리 가정에 그 무거운 짐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늘 정신적 무거운 짐인데 내일 아침부터는 제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에 당당히 산책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오늘 구원이 이 가정에 임했구나 그렇게 생각. 그게 변화예요. 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원에 가면 낫는다. 돈 1,000,000원 받치고 안수 기도 받으면 낫는다. 이런 건 올바른 신뢰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꾸 그런 거에 현혹되어서 막대한 시간과 재물을 낭비해. 그리고 하나님이 허용된 인생의 기간들을 헛되이 보내요. 그러면 안 돼요. 올바른 신뢰라는 건 바로 그런 걸 말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내가 이제부터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구원이에요. 그가 오랫동안 인텔리겐자로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 신뢰가 없었고 하나님 만남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건 아니에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이 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공허와 무의미를 다른 나라에 대한 동경으로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나가서 절망과 빈곤 속에서 비로소 아버지와 만남이 있게 되었잖아요. 그건 위대한 둘째 아들 때문에 온 게 아니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직도 그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가 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진정한 너의 모습과 만나기 위해서 사귐을 갖기 위해서 허세를 버리고 진정한 너로서 만나서 같이 살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신다. 그 본문은 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를 보게 되는 본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에요. 아버지가 누구라는 걸 자꾸 보여주신다. 그런 면에서. 그리고 아버지께로 다가가게 만드는. 그런 사건을 제가 목회에서도 경험했어요. 질문이 있어요? 질문 없으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하나도 이해 못하고 있다. 또 하나는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난 두 번째를 택할 것 같아요. 만약 첫 번째를 택하게 하면 오늘 무의미하잖아요. 근데 내가 얼마나 강의를 잘해서 행복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마 그건 여러분들 아멘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다 들리니. 마이크 대 처음부터 다시. 아, 역시. 예, 예. 다 생략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 그러니까 여기 성경 집회를 너무 이제, 기대한 마음으로 목사님 말씀도 좀 들어보고요. 또 이제, 또 성경 집회를 또 잘 하고 계시는 또 레니 목사님 같은 좀 있으신 뭐 성경님 안녕하세요라는 예, 그런 책도 읽고 왔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의 변화를 변화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주신 분, 목사님께서. 또, 어떻게 보면 병든 자를 또 치료하시기도 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내면뿐만 아니라 또 외부의 그런 변화를 또 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균형 잡힌 성령님을 좀 우리가 또 이렇게 신뢰하는 부분도, 예, 네, 그런 부분도 좀 목사님의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영성에서의 그 치유는 아까 첫 시간인가도 얘기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혈류증이 나왔다, 중풍 환자가 일어났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의 병 자체가 나았다는 그 자체보다도 그의 내면에서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인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린 환자가 하나님과 신뢰의 삶을 회복해가기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매우 밝아지기 시작을 하고 건강해진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암도 말기로 판정이 됐는데 그게 극복이 된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가끔 만났어요. 우리 모세권에도 그런 사람분이 한 분 계세요. 3기까지 가서 수술했는데 완전히 회복된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기간에 그가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알게 되고 부부의 관계가 아주 곧돌았는데 오랜 기간 아주 행복한 삶을 되찾은 게 전인적인 삶을 되찾은 거죠. 이제 우리가 모세권 공동체 나눔의 시간에 주일 예배도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10명의 암 환자가 다 낫지는 않고 여러분 제가 치유의 은사를 갖고 있는 내가 그래서 치유 집회, 은사 집회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고치려고 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다 고칠 수는 없어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그 중에 몇 사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만 고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오만에 빠지는 게 뭔가요? 여러분 아픈 사람 다 가슴 대세요. 그래서 가슴에 대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시간에 낳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치유가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게 돼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그 육체적인 그 질병도 영적인 것과 관련이 예, 된다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그저, 예, 미국의 유명한 60년대에 그저, 은사를, 집회를 이끈, 캐더린 쿨만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집회하면서 멀리서 지금 누가 온다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그리고 은사 집회를 통해서 병자도 고치고, 근데 그분이, 자기 몸이 약해져서 병 들었을 때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해서 수술을 했어요.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남은 고치고 은사받은 사람인데 왜 그럴까?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질문했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을 고쳤는데 고치면서도 왜 자기 병을 기도해서 안 고칩니까? 물었어요. 그때 그 캐더린 쿨만이 뭐라고 얘기했나? 하나님이 나는
병원에 가서 병을 치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병원에서 좋은 약을 써서 의학적 처방으로 낫게 되는 거. 그 낫게 되는 것이 상당히 영적 문제가 갈급하고 가책과 분열에서 얻은 것들을 해결하면서 빨리 치유되는 걸 보게 돼요. 의학적으로 처방할 때 똑같은 폐결핵 환자인데도 말기 폐결핵 환자인데도 갑이라는 환자와 을이라는 환자가 있는데 똑같이 의학적인 처방을 하는데도 갑이라는 환자는 전혀 낫지 않고 을이라는 환자는 잘 낫는단 말이에요. 회복이.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깊이 보면은 갑이라는 환자는 내면 깊이의 영적인 가책과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 갈등과 고뇌가 정신 기능의 장애를 일으키고 그 장애가 육체적 기능에 오만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의리란 환자는 그것이 없이 거기서부터 해방되고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의 효과가 아주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인격의학이라고 얘기해요. 전인적인 치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치유도 기도해서 뻘떡뻘떡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을 하면서 낫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 한 분만 좀 말이죠. 저거, 예, 여기. 뒷분들이 들릴 수 있어요. 예, 빨간 스카프 안에 한 거 보니까 80년대에.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정적인 운명으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리고 조엘 오스틴이 말하는 긍정의 힘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과 목사님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분의 책을 아직 못 읽었거든요. 내가 한번 그분이 어떤 면에서 얘기하는지 그걸 많이 팔리고 광고 난다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의 그 주안점이 뭔지 아직 제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 그분의 책을 읽어본 분들은 내가 얘기하는 것과 한번 비교해서 정리를 해보시죠. 혹시 같은 점이 무엇인지 또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가지고 한번 더 나중에 교회를 돌아가셔서 주중에 모임 속에서도 한번 디스커션도 해보시고 그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부들이 가지는 고민들이 있잖아요. 예, 예. 누구의 잘못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그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변에서 또는 가족에서 그런 걸 볼 때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랑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살리시고 또 어떤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2장, 12장에, 2장에 나오는 중풍 환자가 친구들에게 12장인가요? 실려서 왔을 때 사람들이 많아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 내렸을 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저는 그때 신학을 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10계명 중에 무슨 계명을 오겠나 7계냐 1계명을 오겠나 11점 떼보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요즘 군대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60년대 군대에 있을 때는 샌드백이라는 게 있었어요. 60%라는 총세계. 거기다가 이제 텐트 기지 비슷한 건데 그 샌드백에다 모든 그 보급품을 갖고 지휘고 기성부대를 이제 배치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늘 큰 샌드백을 걸머쥐고 계시고 그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어떤 놈이 7개를 보냈냐, 어떤 놈이 뭐 1개명을 보냈나.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핵담이나 먹어라, 중풍이나 먹어라 그렇게 주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어린 시절에. 그럼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교회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의 고민과 어려움, 재난을 거두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 시대는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래서 더욱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 생활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행한 사건은 전부 다 화인을 맞았다. 하나님이 버렸다. 너도 예수 잘 못 믿으면 저렇게 된다. 전부 그런 식으로 세뇌가 되었다고. 근데 나중에 성장 과정에서 그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죄가 용서되어졌다고 하는 말은 어떤 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풍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는 걸 말합니다. 내 스스로가.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살아온,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온 그 잘못된 삶을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너를 용서해 주신 거하고 너에게 새 삶을 주신다. 그걸로 사인으로 하나의 그 중풍경에서 풀려나게 한 거예요. 근데 그가 중풍에 걸리게 된 것이 하나님 없이 살면서 누구를 지독하게 미워했다던가 어떤 종교적 신앙에서 깊은 가치에서 나오지 못하다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또 이 일에 몰두하기 시작을 하면서 자기 몸을 파괴했다던가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그동안 많은 물리치료도 했을 것이고 요즘으로 보면은 보약도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낫고 안 나는 문제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신뢰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다 낫게 된다고 하는 원칙에 또 사로잡히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맡겨야 돼. 그러나 그가 낫지 않아도 그 낫지 않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건강했을 때보다도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은 그거는 건강할 때 살았을 때 30년 산 것보다 병상에서 1년 살고 세상 떠난 게 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저 뒤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생활에 되게 오래 적어보다 보면, 자신의 삶에 되게 만족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위해서 좀, 살려서 홍보정신이라든가, 좀, 자기에 대한 개발이 좀 게을러지게 되는 것 같아요. 형제분은 지금부터 이 집회 끝나고 나서 하나님 신뢰의 길을 차곡차곡 배워가기 시작을 해보시고 한 2년인가 1년, 3년 후에 나하고 한번 만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됐는가. 정직하게 그 길을 걸었다고 하면 아마 1년도 안 걸려서 나한테 수박 한 동이라도 착각 못 해요. 예. 낮은 자존감 또 강박관념 등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인간의 어떤 상태라는 해석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그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계속 느꼈던 바는
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인 어떤 정서적인 증후 때문에 다양한 치료 방법들에 대한 연구도 있고 실제로 보면 많은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기독교 영성 또한 너무 개인적인 어떤 내면의 세계에 침착하게 되는 게 아닌가. 역사 속에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통찰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고민이 좀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 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 실현되어 가는 그 삶은 나 개인만 포함된 게 아니고 세상 전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마련되는 그런 은혜의 장은, 필드는 어떤 영적으로 나만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진 게 아니고 필드 삶 속에서 즉 통합적인 삶으로 바뀌는 걸 말합니다. 그런 걸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면의 세계만 거친다고 얘기하진 않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출발은 언제나 사회혁명, 사회정의 구조의 개선에서부터 기독교 영성이 시작되는 건 아니고, 기독교 영성의 출발점은 나라라는 내면 깊이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서부터, 나에게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그 해방신앙이나 다른 어떤 이데올로기에서 얘기하는 것의 차이점이죠. 사회혁명을 하면 인간이 행복해지고 잘 살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지금까지 얘기한 걸 여러분이 바르게 소화해야 됩니다. 내적 치유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언제나 영성, 기독교 영성의 출발점은 자기 내면의 깊이, 리얼 셀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 그러지 않으면 다 헛고가 된다는 것. 그거를 여러분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인적으로 되어지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에서 심리치료들이 있는데, 내가 이제 그 융용부서에 가서 이 융을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융을 오랫동안 읽고 융을 통해서 많은 걸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리학적인 사고는 뉴트럴한 겁니다. 이불과 꽃이 아니고 언제나 뉴트럴한 중성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가졌다가도 심리학에 몰두하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거기는 죄라는 개념, 형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전부 심리적인 반응에 의해서 생겨나고 또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심리학이 우리 인간을 근본적으로 구원할 수 있고 근본적인 인간의 죄성의 문제에서 인간을 자유하게 못하지만은 인간의 현실의 문제를 갖다가 적나라하게 리얼하게 볼 수 있도록 분석하는 데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인스트루먼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영성도 심리학적인 이해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심리학이나 또 사회학이나 철학을 공부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건, 인간이 만들어낸 구원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니시어티브를 가지고 만든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하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하는 건데, 가다가 자꾸 회의가 들고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왜곡된 이해를 갖고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다가 칼 융을 집어넣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것으로 복음을 대치시킬 수도 있고 주사파의 어떤 이론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뭐 철학적인 개념을 집어넣고 목사의 가면 직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부 메시지는 칼 융의 강의, 심리학적 강의, 심리치료의 강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 세대에는 더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많은 인간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칼로지적인 거, 사회학적인 거, 철학적인 인간이 이해가 없이는 인간에게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런 인간 이해 속에서 하게 돼요. 아주 진부한 기독교 교리고 아주 왜곡된 종말관을 가지고 그것만이 진리고 다른 건 전부 비판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만은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소외되고 그리고 독선적이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심리학 자체를 악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놓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해가는 과정 속에서 나를 도구로 쓰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인스트루먼트로 쓰고 있다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하고 그것의 의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 복음을 갖다가 전부 유로 색깔을 해서 이게 복음인지 심리학인지 구분이 안 되면은 그런 설교는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과 만남이 불가능해요. 제가 유물 공부했지만은 강대상에서 유물 강의한다든가 설교 시간에 유물의 이론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유물 통해서 인간을 보는 관점이 많이 설교를 하는데 인간이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 지금은 유물의 책을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 도서실에 다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 생애에 유물 만난 것이 오늘 이 시점에서 그게 다 중화가 되어서 이렇게 쓰여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런 것이 있어요. 자, 한 사람만 더 하고 마칩시다. 저기 뒤에 목사님께서 만나신 천사분들은 어떤 분이셨어요? 아, 그런 분들 내가 오늘 저녁에 얘기할게요. 오늘 저녁에 많이 나오세요. 자,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기에 인생에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가 믿음과 소망의 기초 속에서 계속 깊은 신뢰의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길로 이들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분들의 남은 인생의 여정을 더 복되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항상 건강한 신뢰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